고흥 나로도항에서 배를 타고 5분 10분이면 도착하는 바로 앞에 섬 쑥섬입니다. 쑥섬은 쑥의 질이 좋아서 쑥섬이라고 했다는데, 여기는 400년 동안 섬 안에 무덤이 없답니다. 그리고 당숲, 당제를 드리는 곳이어서 개, 닭 이런 것을 키우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있는데 개와 닭은 여긴 절대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탐방로 이쪽으로 올라가는군요. 별정원까지 900m. 자, 계속해서 탐방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탐방로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미리 싸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네요. 자, 탐방로. 쑥섬. 네, 한 바퀴 돌려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이곳은 400년 만에 개방한 쑥섬 난대 원시림입니다. 네, 그전에는 여기를 개방하지 않았는데 400년 만에 개방했어요. 오. 자, 원시 난대림 보세요. 엄청 나이 먹었죠. 말이 숨어있대. 아, 이 나무에는 말이 숨어있다. 진짜 말 모양인가요?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보통 바닷가에 많이 자라는데, 네, 엄청 수련이세. 할아버지 후박나무네. 푸조나무. 이 푸조나무도 엄청. 어우, 푸조나무 겁나 크네요. 난대의 원시림. 야, 사람이 밝히지 않은, 발길이 닿지 않았던 난대 원시림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동백나무 숲을, 뭐 난대 원시림에 동백나무 숲이 있는데, 61그루의 동백나무. 아, 예, 주민들이 나무도 잘 샜네요. 나무. 이야, 동백나무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61그루, 2,300년 된 이곳은 쑥섬의 환희의 언덕입니다. 네, 앞에는 섬이 아니고 쑥섬하고 연결됐는데, 쑥섬의 환희의 언덕. 쑥섬 블랙길을 따라 계속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쑥섬 꼭 가보라고 하더니 이제 왔네. 나로항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바로 앞에 있는 정원입니다. 원시 난대림을 지나서 오는 길. 네, 동백나무 숲도 있고 육박나무도 있고 자기나무. 뭐 원시 난대림을 보고 오는데, 이 섬 자체가 정원입니다. 저 정상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섬, 전라남도 민간정원 1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쑥섬 자체가 내 정원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400년 만에 개방한 쑥섬 가운데 있는 코티지 정원, 네, 바다 위에 비밀 정원입니다. 바로 앞에가 비밀 정원이 있는가 봐요. 벌써 꽃이 보입니다. 네, 역시 정원은 꽃과 나무가 좋아요. 갈래길이 두 개인데요. 먼저 나로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볼까요? 나로항이 보이는 이층은 아직도 나로항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도 섬이고요. 예, 저희 다리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고, 이 앞에 나로항입니다. 나로도도 섬이에요. 나로항. 네, 나로항. 저 앞에는 또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자, 나로항 쪽에서 5분 거리로 도착하는 바로 앞에 숙섬. 숙섬 비밀의 정원에 왔습니다. 비밀의 정원. 이렇게 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다비 비밀 정원 숙섬에 있는 처음 만나는 것이 별 정원입니다. 400여 가지 꽃들이 사계절, 계절마다 이렇게 달리하면서 꽃을 피우는데요. 네, 허브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허브는 허브. 아, 허브 향이 나오네요. 이 앞에 있는 꽃, 그, 수심은 모양이 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따가 드론을 띄어서 꽃 모양을 보면 되겠죠. 코스모스, 네. 자, 9월, 오늘이 9월인데요.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별 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핀다는 숙성. 여러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네요. 꽃이 있으니까 역시 나비, 벌들이 날아왔네요. 여기는 개인 정원입니다. 숙섬 정상 가운데 있는 거는 개인 정원이고요. 여기는 개나리가, 아니 개나리란다. 코스모스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랜드라미도 있고요. 달맞이 꽃도 있고요. 이야. 여긴 또 꽃이 또 있네요, 여기는. 저는 고양이 모양의 저희를 만들어놨네요. 왜냐하면 이 섬에는 개와 닭은 없고 고양이만 있답니다. 야생 고양이가 아주 많이 있대요. 네. 비밀의 정원의 끝에 있는 문학정원, 인연정원입니다. 크게는 달정원이라고도 한다네요. 자, 이곳에서 꽃들이 정원을 아직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읽는 책, 그리고 글씨, 마음에 있는 좋은 책을 읽는 한 장의 페이지처럼 글을 써놓으세요,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태양이 지는 곳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비밀의 정원 중에 달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모두 다 허브, 코스모스, 문학의 정원, 중년의 고백, 삶이 한 글을 나무라면 나는 분명 뿌리일 때다. 자연이 만든 숲구장, 이거 보세요. 돌 한가운데 팽나무가 다 있어요. 정말 자연이 만든 숲구장입니다. 숙섬 등대를 보고 선착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제주도처럼 돌이, 섬에는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담으러 여기를 쌓네. 제주도 생각나네요. 네, 숙섬의 담장은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돌담 밥집. 아, 밥도 팔구나. 아니라 진작 왔어요. 먹을 건데. 참. 부침개 6,000원. 네.
담에 담쟁이가 이렇게 또 자랐네요. 저는 좀 이따 배를 타야 되니까 가고 있습니다. 쑥섬에는 개와 닭이 없는 만큼 고양이가 많답니다. 네, 야생 고양이로 표현한 고양이를 동네에 그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네. 야생 고양이 집을 만들어줬나? 고양이인데 동네에서 고양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쑥섬의 쑥섬마을. 저 언덕 위에